임원희 아내, 임원희 결혼과 임원희 이혼 이유. 임원희 아내, 임원희 결혼과 임원희 이혼 이유.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은 늘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공인이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연예인이기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앞으로의 일에 응원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 임원희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원희를 방송에서 너무나 재미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임원희의 이혼 소식이 씁쓸하고 아쉽게 느껴집니다. 임원희 프로필. 임원희 나이는 1970년 10월 11일 생으로 한국 나이 45세입니다. 임원희 고향은 서울이며 임원희 키는 175cm입니다. 임원희 데뷔는 1995년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데뷔를 했으며 임원희 소속사는 A리스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임원희 학력은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입니다. 임원희는 늦게 뜬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의 무명배우였던 임원희는 다양한 드라마의 조연으로 출연을 하면서 인지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다치마을이에 출연을 하면서 급 인지도가 상승을 했지요. 이후 다양한 드라마에 조연급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글의 법칙, 나는 남자다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대중적인 배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임원희 아내 누구? 임원희 아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임원희 부인이 10세 연하이며 임원희 배우 임원희의 이혼 소식이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임원희가 올해 45세이니 임원희 아내 나이는 35세이네요. 임원희 재혼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원희는 재혼을 하지 않았으며 오랜 무명 생활을 보낸 덕분에 결혼을 늦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원희 결혼은 2011년 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임원희 아내는 일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원희 이혼은 결혼 2년 만인 2013년 말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임원희 이혼을 방송에서 밝히지 않은 이유는 임원희가 아내를 배려하여 공개적으로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임원희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있고 임원희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원희 자녀도 없는데요. 이 때문에 임원희가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임원희 이혼에 대해서 루머나 지라시가 있기도 한데 임원희 이혼 이유가 성격 차이니 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임원희는 아내에 대해서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정글의 법칙에 출연을 하게 되면 게스트들의 가족 또는 아내 등의 영상 편지를 받기도 하는데 임원희는 그런 것도 없었죠. 임원희 아내에 대해서는 과거 2011년 10월 해피투게더에 출연을 하여 결혼을 막한 신혼의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결혼을 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아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불편한 점도 있다. 빨래를 하면 그전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기는 것을 해야 한다. 집안일 강박증이 생긴다. 할 일이 없는데도 뭔가 해야 할 것 같다. 티격태격 할 때도 있다. 아내가 화를 내면 엉뚱한 애교를 부리는데 그러면 더 화를 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임원희 무명 시절. 임원희는 오랜 무명 시절을 보냈습니다. 임원희 집안은 어려웠어도 외아들이라 곱게 자랐다고 합니다. 10년 전 2만원이면 꽤 큰 금액이다. 며칠씩 모아서 술값으로 썼다며 철없는 도련님 시절을 떠올리게 했죠. 임원희는 30살 때까지 무명배우 시절을 보내며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임원희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임원희는 31살에 쓰레기 같은 생활을 했다며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밤낮으로 게임에 빠져서 살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임원희는 무명 시절을 극복하고 현재 어머니께 한 달 용돈을 100만원씩 드리고 있다고 하지요.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며 이제 안정적인 배우로 활동을 하게 된 임원희이기 때문에 이혼 소식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나이도 어느덧 45세가 되었기 때문에 임원희가 이혼의 아픔을 딛고 하루빨리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